K-팝과 K-드라마 등의 인기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 이제는 글로벌 모바일 앱스토어 안에서 한류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K-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인이 반한 한국의 앱과 게임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게임 회사 넷마블이 최근 론칭한 블록버스터 모바일 액션 게임 마블 퓨처 파이트. 아이언맨, 헐크 등 유명 영웅 캐릭터가 등장해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출시 2주 만에 글로벌 다운로드 1000만을 달성했고 이 중 93%는 해외에서 이뤄졌습니다. 현재는 14개 국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무료 인기 게임 1위에 등극했습니다. 스케일이 있게 한꺼번에 공략을 해서 어느 위치에 저희 RPG 타이틀을 먹힐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원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전 세계 피처링이 저희 런칭 때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글에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이처럼 많은 한국 개발사들이 글로벌 앱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구글의 플랫폼을 이용해 전 세계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글로벌 원빌드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게임은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 4명 중 3명이 즐길 정도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안에서 단연 인기가 높습니다. 구글은 한국 앱의 인기 비결로 발빠른 신기술과 창의성, 재미를 꼽았습니다. First, they're very quick to adapt new technologies. Google has been very excited about in the past year, and we're seeing Korean developers in particular adapt quickly and implement material to see great success.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은 2012년 1,368억 달러에서 매년 18.8%씩 성장해 올해는 2,29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앱 개발사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쓰면서 이제는 K-앱이 한류 열풍을 잇는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